제 생각부터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벌스톰의 둠 이터널 숙련 레벨 뭐더라? 타라스 나바드 편 준비 중입니다. 제가 원래 이 게임을 실황 중계를 다 끝내긴 했는데 숙련 레벨은 아마 제가 요거 하나만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만 올렸나? 이것만 올렸나?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게임은 제가 플레이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고 체력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몰아치는 느낌이니까 아무리 난이도를 낮게 잡아도 일단은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요 게임 면제하는 거를 그냥 1회차 실황 중계에 놓고 나머지는 손을 좀 안 대는데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이거 업데이트 하면서 요 미션이 풀렸습니다. 근데 요게 맛보기로 잠깐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다른 데도 다 그러나? 여긴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보자 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총 한 개로 시작하는 것도 있네요. 미쳤나보다. 타라스나 맛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하면은 아마 30초도 못 버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고 어떤 느낌의 그 숙련 레벨인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는 시간을 저를 통해서 맞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플레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잠깐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업그레이드 잠깐만 거칠게요. 제가 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땡겨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무기고는 지금 쓸만한 건 다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방패가 좀 땡기는데 어차피 숙녀 모드에서는 그 요거 그 업그레이드 하는 그 조그만한 로봇 있잖아. 날라댕기는 로봇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로리 길 빨리 수행하는 거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장비를 자주 쓸 수 있을까 내가? 걱정되겠네. 글로리 길 범위는 좋고 속도 부스트 좋고 죽음을 한번 막아줄 필요 있을까? 블러드 펀치로 죽은 적이 체력을 줍니다. 이거 얼마나 멀리서 때리는 거야? 봐봐. 차라리 기동력 향상 아니 시간 느려지는 거. 아이고 못 먹었네요. 젠장. 체력이 필요하겠지 아무래도? 아닌가? 기동성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반부는 제가 그 반복 플레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아라크 나오고 얘를 죽이면 뒤에서 한 마리 더 나와요.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그 뒤에서 홍수치기 그런 식으로 초반을 점령을 해버리는 그런 오지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유, 약간 렉 나오는데? 약간 렉이 왜 나오냐? 그 다음에 이쪽에 얘네들 한 명씩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고 가야지 저쪽 가갖고 고생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가면은 이렇게 얘 이름 뭐더라? 엔큐버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잡아야 되고 뒤에도 있네요? 미치겠군. 아! 차! 뭐 약간 렉걸리냐? 귀찮게 시리. 아! 쭈구리? 자꾸 방어막 칠래? 됐죠? 이런! 욕! 아! 위에 저거 있다! 잠깐만요. 페인 엘레멘터. 아, 차차. 아, 이거 문제네.
한 방 더 없냐? 어, 나 죽어요. 나 왜 이렇게 됐냐? 한놈 잡았고. 또 안 쏴져. 아, 맞다. 쟤네들은, 얘네들은 블러드 본체에 약하지. 아, 몰라. 그걸 까먹고 있었어. 얼로 시계. 됐고요. 이 정도면은 여기 일은 해결이 됐겠죠? 오케이. 요거를 먹으면 적이 나올 텐데. 나왔다. 큰 게 나왔네. 오! 불 태우고, 초탄 찍고, 얼음 찍고. 대충 이렇게 싸우면 된 느츠! 얼커니 잡았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1회차 플레이 자, 1회차 플레이 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제가 성능이 좀 늘었다는 거를 이게 아니네.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 높은 거 플레이 하고 싶은 생각은 녹음하지도 없고 지쳐. 요렇게 훗.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 여기까지는 기억이 났고. 어, 뭐야? 어, 쭈? 어? 우와! 이걸 못 맞았다. 아, 이거 아닌데? 누가 이거 끼고 있으래? 됐다. 깜짝이야, 씨. 그 다음에 여기로. 옆, 여기서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저, 머로더. 이 좁은 데서. 아, 이걸 안 맞았다. 그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노포 슈퍼샷건 노포인가? 안 죽어요, 근데. 아이쿠. 이렇게. 뾰로롱 등장한 게 참. 사람이 편하게 게임을 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인데 사실 머로더 이미지에 맞춰보면. 아, 왔다. 머로더 이미지에 맞춰보면 뾰로롱 하는 건 좀 없앴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엄청 오래 싸우는데 어디 한번 보죠. 뭐 오래 싸워봤자 뭐 100분 싸우겠어요? 여기 뭐 있다. 아, 타이탄이네. 타일런트? 타일런트? 타일런트 잡자. 이걸 멀리고. 어, 금방 들어오네. 잡았다. 크루시블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메이커 드론. 아이고. 아, 쭈구리. 잡았다. 돈 없어. 돈 없어. 잡았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저 멀리서 아마. 아이씨.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안 맞았어. 넷 다 죽였고요. 다섯이었네. 야, 나 막혔어. 어떻게. 후. 톱 한번 찝시다. 튀어 불 태우고. 아유, 얼리고 불 태우고 튀자. 아이고, 뒤에 뭐 레버넌트? 아, 겁나 잘 왔다 갔다니. 씨, 잡았다. 6번. 역시 6번이 최고야. 메이커가 있었는데? 메이커가 있는데? 여기 있다. 어씨, 안 죽었어. 타일런트가 한 번 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플레이하다 너무 웃겨갖고 이 수면 레벨 한번 마이크 켜보자 하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어이! 야오! 재밌당! 어이 깜짝이야. 그냥 뭐 제가 뭐 이게 어 누구야 누구야 와씨 쫓아가자. 안 되나? 안 되는구나. 내가 갈게 기다려. 있지 있긴. 어 와 안 죽냐. 됐다 됐지. 한 명 더 있네요. 아 얘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이놈! 아! 이게 잘 안 맞는다 요즘. 후!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누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아 너 아닌데. 지금 뭔가 센 애가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오! 일단 메이커 드로든 냅둡시다. 이런 애 잡아야 되니까. 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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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요. 메이커 못 잡았고요. 이게 또 나오네요. 우! 체력하고 마력하고 마력이래. 자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게임 고수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싸우는 도중에 방어구가 얼마나 남아있냐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하수에 불과할 뿐이고 초고수들은 뭐 아예 안 맞겠죠. 그런 거를 저는 못하니까. 와 메이커 드롭 몇 명이냐. 씨. 또 없지? 후! 다가가서 슛! 한 번 더 잡았다. 뭐가 또 나올 거예요. 뭐가 또.. 으이씨 이것들이 진짜. 어! 이 플래시 이 플래시는 얼려야 되는데? 뭐하니? 잡았다. 뒤로 빼시고요. 오우. 와,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야, 대체? 이 체크포인트에서만 이 게임에 나오는 적들의 70%는 나오는 느낌이야. 아, 이걸 끊었어? 얼어라! 아, 이거 아닌데? 얼어라! 얼어라, 안 되네? 메이커 드론! 한 명 더. 아, 아닌데?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얼어라! 죽어! 또 나왔네요? 7, 6, 나. 아유, 씨, 아닌데. 2. 됐냐? 끝났냐? 끝났다고 보자 우리. 끝났지? 끝났다. 와 얼마나 얼티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플레이하기가 참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길이 어디더라? 아 1층이네요 여기. 아닌데 여기서 오지 않았나? 어 이걸 열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열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나 왜 1회차 플레이처럼 얘기를 하냐. 이 게임 한번 깼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나 이 게임 퍼즐 파트 없이 어? 퍼즐 파트 없이 그냥 전투 파트만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열렸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방어구를 먹고 요거를
어떻게 깨더라? 뭐지? 깨는 어 여기 있다. 이렇게 깨고 1회차 때 여기서 엄청 고생했던 추억이 있어갖고 잘 기억을 합니다. 이게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의 문제였는데. 엄미?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오이! 옆 됐다. 그 다음에 옆 여기를 때리고 그러면 물이 조금 더 내려... 아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시고 와우! 어? 이건 본편에 없었던 패턴 같은데? 숙련 레벨에 다른 패턴이 있던가? 그것은... 으아! 깜짝이야! 씨.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플레임 매치를... 아 이런! 아 이런! 됐어요? 한 명씩 깨! 오! 플레임 매치 어딨냐? 우! 뒤에 뭐 없죠? 됐어. 어 이런. 차라리 뒤에 뭐가 있는 게 나았어. 오잇. 오잇. 그 여기 방패병. 그래서 아까 전에 세이브 포인트까지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던 구간이고 지금부터는 아예 처음 보는 구간인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야 왜 이래? 날 굳이 가게 만드는구나. 용? 타나리, 으아. 뭐니, 이게? 8번. 돌려. 우와, 돌려. 우! 2명 남았죠, 2명? 2명 위플래시 2명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얼리면 되긴 하는데, 나 지금 얼음이 얼마 없어. 그래서 그 본편 플레이 하는 것보다 확장팩 플레이 하는 게 훨씬 난이도가 덜 어려운 게 확장팩은 전부 다 우리 편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둠슬레이어가. 그래서 굳이 업그레이드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럭저럭 스펙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 뭐야 확장팩 쪽이 조금 더 쉬운 느낌? 여기서 힘을 얻는다 그거구만. 1회차 때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예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스토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할까? 숙련 레벨인데 또 이런 거 그냥 다시 또 보는 게 좀 어정쩡한 느낌이기도 하네요. And now they will fear you. 와. 됐어.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가 아 그냥 과거의 기억이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 원업이다. 어! 이걸 못 먹었다고? 똘객인가? 어, 찻! 나 어떡하지? 아, 여기 있다. 됐다. 원업은 참을 수 없지.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있고. 저기서 들어온 거 아니야? 얘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우, 씨. 뭐야, 이거. 뭐니 이거? 나 탄약 부족이야. 어,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꼬일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뭐야? 어, 깜짝이야, 씨. 아, 저는 둠3 유저라서 헬라이트 바락 이게 뭐 날라댕기는 거 적응이 안 돼. 여이. 뒤에 보이는데요? 어! 먹어! 아 이거 먹는 게 아니네? 잡았다.
먹어! 이걸 안 먹었어? 대라 불렀구만. 타이란트 불태우고. 오! 불에 안 탄다! 타이탄이 불에 안 타용. 어휴, 씨. 튀자. 일단 튀자. 안녕. 내가 가야 말해줬니?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아이씨, 여기 모라우더가 나온다고? 제정신? 늑대. 아, 타일런트부터 잡읍시다. 커갖고 귀찮으니까 얘부터 잡고. 머라우더 얼진 않죠 아마도. 근데 머라우더는 1대1 할 때가 힘들지 여러 대 같이 있으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위협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대1 상황을 만들고 천천히 때리는 거죠. 아이고, 탄약 부족이래 얘야. 탄약 부족이래.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크루시블 하나도 안 줘대. 쏴라. 그렇지. 죽을 때 되지 않았니? 있다. 연료 부족. 휴. 끝났다. 아휴, 씨.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아니, 인간이 아니지. 둠슬레이어도 이제 인간은 아니니까. 응? 아, 저기 있구나. 아, 아닌데. 이거 9번이었나, 이게? 9번. 9번. 9번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게 VFG인가? 모르겠네. 일단 BFG 한 발, 소중한 BFG 한 발을 아끼고.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근데 뭐였는지 까먹었어. 난 정말 대단해. 어디였더라? 얘들아! 뭐더라? 아! 여기 드럼통도 있고. 이걸 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걸 치고 빨리 달려가. 이걸 쳐요. 그러면 여기 있다. 내려갔다. 이거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지? 뭐 플레이한 지 하도 오래돼 갖고. 에이씨, 야이. 플레이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그 게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 까먹었어. 와우. 혼자 권능 받으면 좋아? 아유씨. 아, 권능 받은 게는 아, 저거 약점 안 터지나? 갑자기 헷갈리네 스토리가. 아, 스토리래. 으아악, 죽어요. 요거를 먼저 먹어주고. 자, 이제부터 여기 있다. 여. 호랴! 하나가 나왔어. 하나가 나와서 요거를 먹고 원, 투 먹고. 아, 6밖에 안 올라가네. 그 다음에는 여기 빨간색이네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까요? 여기를 여기 있다. 욥! 욥! 나 1회차 때는 이게 너무 어려워갖고 길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 잘 플레이를 못했었어. 이 게임 희한하게 길 찾는 게 어려워서. 그 다음에는 여기로 왓! 다음에 이걸 찍고 이걸 먹고 들어가 주시고. 됐다. 됐냐? 아!
깜짝 놀랐잖아, 씨. 깜짝 놀랐잖아. 뭐야? 아, 차차차.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버프 토템이 어디 있다고?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물 어딘가 있다고 하니까 있겠죠. 아,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뭐야? 뭐지 이거? 어, 잠깐만. 얘 미쳤어, 얘네들.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뭐 하는 데야? 야, 버프 토템을 찾읍시다. 오, 깜짝이야, 씨. 여기가 아닌데, 나 여기 내려왔던 덴데. 큰일 났네. 지금 애들이 버프 토템 때문에 무한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찾아서 잡아야 돼요. 아,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여긴가? 아, 일단 썰리긴 하네. 야, 이거 저거 뭐냐고 이거? 버프 토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저기 있네요.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아, 올라갈 수 있지. 와, 잠깐만, 때시 다 썼어. 와이 여기 있다. 어우, 야, 무서워. 방금 한번 죽었어요. 미쳐버린 것인가? 끝났다. 어휴, 세 명이 못 죽지. 그 다음에는 열로 가는 게 목적이었나? 여기가 목적이라고? 아니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요. 위로. 더 위로 가야 돼. 더 위로 가서. 아닌데, 여기는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야 돼. 잠깐만요. 일단 내려서. 여기서 한참 싸우느라고 제정신을 못 차렸어.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가갖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문이 잠기면서 버프 토템이 시작이 됐죠. 자, 그 다음엔 뭐냐? 이 BFG가 또 있네? BFG 좋아요. 어? 끝인가? 끝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저쪽에 다른 포탑에 뭔가 있을 겁니다. 오씨! 잡았다. 튀어요! 저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어떡하냐? 여기 있죠? 땡 찍고 불태우고 빵! 좋구용. 아, 이걸 피했어. 진짜 헬라이트는 레전드다, 진짜. 터뜨려라! 어라? 이거 방금 투명색 위플래시가 보였기 때문에. 와우. 야, 뭔가 되게 강한 애가 있어. 연사력이 엄청나요. 본편에서도 이런 데 못 본 것 같은데. 아, 이게 포탈이 그냥 포탈이었구나. 그냥 싸우는 장소 옮기는 포탈이었어. 그 사실을 몰랐지. 끝났나? 해치웠나? 우와! 이게 뭐 잡몹들만 나오는 곳인가 본데? 대상 없음. 여기 있어. 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네. 내가 제일 싫은데, 진짜. 뭔가 점점 그 나오는 애들의 레벨이 높아지고. 얘 이렇게 급발진한다고?
나 없네. 아 젠장. 야, 차 잡았다.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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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네,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얘네들도 이거 탈 수 있나? 죽어. 지옥으로 가. 아, 잡았다. 둘 다 잡았다, 둘 다 잡았다. 아, 아니네. 잡았다. 한 번, 어이구. 한 번 글로리 킬 상태 들어갔다가 못 죽이면은 그대로 뭔데? 아, 두먼터? 이 좁은 데서? 아, 이리로 떨어지면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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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되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여기 어디야? 나 위로 올라가야 돼. 죽어요! 어이구. 아, 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어! 죽는다고요! 이게 제일 쉬운 난이도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일 쉬운 난이도를 플레이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리는 바이며, 안 그러면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다고요. 잡았다. 비켜. 여기 있다. 둠 헌터. 둠 헌터. 잡았다. 또 있네요. 가지가지 하는군. 그래, 그걸 원했다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원했다고. 아! 크리티컬 데미지라며. 죽어. 잘했어. 더 없냐? 더 없겠지? 더 없을 거라 믿고. 더 없지? 끝. 뇌절. 아, 이거 깜짝이야. 뭐 강력한 괴물인 줄 알았네. 끝났다. 아, 죽을 것만 같아. 진짜 좀 쉴까? 근데 얼마나 더 가면 끝인지 모르겠네요. 얘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아마 끝났을걸요 지금? 근데 그 소문으로 들었던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어렵네요. 어마! 권능 받은 거 누구야? 안 보여. 아, 레버넌트네요? 레버넌트 개무시. 레버넌트는 권능을 받나 마나. 아, 이게 안 맞네요? 좋았다. 그렇지! 권능을 받으나 마나. 미사일 접근 중. 잡았다. 네,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 아닌데? 네, 아무튼 얘를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지나? 아, 됐다. 이거를 얻고 크루시브를 여기 이 상태에서 손에 얻게 되네요. 네, 부러졌어. 네, 그래서 이 타이탄이 크루시브를 뽑힌 채로 와. 이제 이걸 이제 담그러 가야지. 알았어, 기다려. 나 여기 되게 고생했던데. 일반으로도 되게 고생했던데. 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우. 멋있어. 그냥 진의 세상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원래 단계에서도 숙련 단계 말고 일반 단계에서 버프 토템인데? 버프 토템 아니면 아크바인데? 어, 여깄다. 이놈을 죽일 거야. BFG! 어, 죽었다. 아깝지 않다. 야, 아크바일 어딨어? 도망간 건가? 죽은 게 아니고? 아, 죽은 게 아니고 도망간 거네요? 아크바일 아깝지 않지! 오! 이거거든. 쟤 뭐야? 이거 뭐야? 아! 실수했다! 뭐 잘못 눌렀다, 씨. 총알이 없네용. 총알, 어우씨. 뭐야, 이거? 얘는 왜 이래? 총알이 없네용. 메이커 드론이 있네용. 폭탄 한 대씩 받아라. 제발. 나 튈래. 한 발, 두 발, 세 발. 아주 조금씩 다가갈. 으! 잡았구용. 얼리고,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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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메이커 드론 하나 잡아줘야 되겠는데? 잡았다. 페인 엘레멘탈.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시는 거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이씨. 죽어가지? 슬슬 죽어가지? 아, 얜 큰 애는 불에 안 타는구나. 불에 안 타는 쓰레기다. 잡았냐? 어, 잡았고. 페인 엘레멘탈 얼리고. 잡았네요. 잡았네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끊었어? 아, 끊은 건가? 끊긴 건가? 그 다음에 하나씩 갈면 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넌 착한 애야. 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둠슬레이어는 싫어할 거예요. 나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겠죠. 다 오지 않았나? 한참 남았냐? 아, 한참 남았네? 씨, 후딱후딱 가야겠다. 후딱후딱. 어어. 이거 갑자기 왜 내려왔냐? 뒤에. 우와, 깜짝이야! 놀래키지 마. 뒤에 뭐 있어요? 어휴. 졌다.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양양펀치로 안 맞았네요? 정작 본인이 양양펀치를 안 맞았네. 잡았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아, 원업이다. 아까 원업, 아까 전에 원업 한 번 있어갖고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불태워라. 그 다음에 강한에 어딨냐? 강한에, 강한에 나와라. 아이고, 일단 걸려. 아, 이거 안 맞았다. 장하다, 장하다. 동가이 잡았고요. 아직은 강한에가 없는데 곧 나오겠죠. 곧 나오기 전에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 먹어라, 얘들아. 야! 6번, 7번. 아이씨, 방패 진짜. 그 다음에 넌 톡! 어디? 수류탄이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놈 기어가는 거 봐라, 씨.
잡았다. 큰 거 나온다. 큰 거 나온다. 큰 거다. 튀어. 아 이런. 다음에 얘한테 잠깐만.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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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둠 허너? 둠 허너? 아이고. 두먼트 안 얼겠죠? 어나? 어냐? 아, 얼긴 어냐? 아, 부서지네요. 반쪽 안 가네. 야, 이씨. 괜찮아요, 괜찮아. 헌터 일단 하나 잡았고. 또 뭐야, 그 다음에. 아유, 씨! 작작 해라! 어라! 얼굴 불 붙어라. 난 이 게임 얼굴 불 붙는 게 되는 줄 상상도 못했다. 도모터 어디 갔냐? 둠 허널? Where are you? 얼커니 어디 있냐 진짜?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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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됐다. 조용히 해야겠죠?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돼. 길이 어딘고? 길이 어딘고? 잠깐만. 이거 나네요? 아, 나는 아니고 아무튼 뭔가가 그려져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열로 가셔서 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가면 돼? 얼마나 더 가면 되니? 아예 이거 하나도 안 했네? 뭐지? 와우. 우와. 네, 올라가. 이 넓은 곳이나, 큰 거다. 아이고. 큰 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큰 거, 큰 거, 큰 거. 얘는 기본이 두 마리가 같이 나오네. 이게 얼지도 않나? 금방 녹네요. 뭐라 더 있는데? 그렇지. 가라. 뾰로롱이 있는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 더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뾰로롱! 그렇지! 그렇지, 이 뾰로롱! 어쿠! 뭐야, 뭐해 죽은 거야? 아, 이거! 아, 넌 아니냐? 다른 거에 걸려서 지금. 또 있냐? 어, 야, 잠깐만, 뭐라도 세 마리였어. 미친! 아, 늑대야! 이렇게 뾰로롱 한 애만 때려주시고. 나 총알이 없어요. 잠시만, 대 에이씨. 총알이 없다고. 가라! 그렇지. 이렇게 애들이 왓! 나 워너비 있긴 한데 아, 아깝다. 나 워너비 있으니까 쓰는 게 잘못은 아니겠죠? 아우 씨. 이거를 이렇게
한 놈 잡았다. 체력이 없는데요? 어우, 체력이 진짜 없는데? 아! 아, 뒤에, 니 말고 니 뒤에. 그렇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뾰롱, 뾰롱, 뾰롱 한번 해줘야지. 그렇지. 어우, 머리 아파. 끝! 뭐하러 가야지? 요. 가졌다. 평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맞나? 밑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고. 단, 투. 하하! 괜찮아. 얘네들은 얘는 괜찮아. 뒤에 페인의 레인타 같은 게 있지만 괜찮아. 잡았다. 쟤 나 기다리고 있냐?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해줘야지. 아! 나 밑으로 빠졌어. 오, 살았다. 와씨, 이런 행운이. 네, 어쩔, 원업을 다시 하나 더 얻었습니다. 다행이죠? 아, 이건가?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이건 뭐 상관없어요. 이제 이 정도 적들은 적으로 나올 필요가. 잡았다. 그죠? 나 어디서 왔냐? 여긴가? 아니. 아, 여기 스위치 있다. 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찍고,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려가. 와씨! 이걸 이렇게 방해? 이렇게 일단 해주면 문이 열린다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네요? 일단 갈고 시작하자. 방패병! 뭐야, 끝이야? 아니, 아니. 이걸로 끝일 리가 없는데? 그쵸? 아이고.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두 번 더 잡아야 되나? 구멍터를 일단 먼저 잡는다는 일념으로. 야호! 아, 나 고열됐어. 죽자, 같이! 안 죽었네? 크리티컬 데미지? 죽자! 아니, 얼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며. 체감이 안 돼요. 얍. 가스 없다. 가스가 없다. 두 번 더 어디 갔어? 저기 있다. 끝났네. 두 몬터 잡혔고. 뭐야 버프 토템이 인접인데. 야, 버프 토템 있을만한 장소가 없는데? 버프 토템이 있을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나 죽어요. 나 죽는다니까? 어이씨. 뭐야, 이거. 워팅이가 없어, 씨. 아니, 이게 무엇이란가? 야, 야, 죽어요, 이거는. 어휴, 참 맙시다. 어디부터 체크 포인트지? 여기부터냐? 아, 잠깐만. 전투복 포인트를 하나? 진짜, 하나가 다 뭐하라고. 탄약이 매우 부족한 상태니까, 탄약부터 어떻게 좀, 잠깐만, 전기톱. 애껴야 되나? 두몬터 잡고 나서 사이버맨 큐버스가 세 마리가 나오니까 그것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이거 잡으면 사이버맨 큐버스가 나오죠? 얘만 어떻게 잘 해봅시다. 아, 헬라이트도 있었구나. 야, 제발 잠깐만요. 나 게임하면서 잠깐만요라는 말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이버맨 큐버스는 좀 선 넘었다. 어딨어? 여깄다. 세. 넷, 다섯. 어둠의 남자. 아니, 죽음의 남자인지 어둠의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함부로 쟤한테 손대면 안 돼. 함부로 두 몬터한테 손대면 안 돼. 두 몬터를 째면은 지금 사이버맨 큐버스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연료 부족. 크리티컬 데미지. 아이고. 죽었겠네? 아. 여기까지. 아이씨. 계속 리젠되네, 기저먹을. 아니, 리젠 되는 애들이 일반 좀비여야 되는데, 그래야 체력하고 탄알이 수급이 되는데, 이거, 얘네들은 한 방에 안 죽어, 애들이. 됐다, 이제 사이버맨 큐스 나올 시간이죠? 원, 투, 문제는 버프 토템인데, 버프 토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아, 또 죽으려고 하네? 어, 존나, 씨. 큰일 났다.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없을까요? 얘네들은 약점이 없으니까, 요거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적 3명을 15번 맞추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적이 어차피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휴, 안 되네. 안 되네요. 일단 방패 가진 애들은 이거밖에 답이 없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뭔디? 뭐야 이거? 아니, 나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두번터 팀이 왔고 마이크로 미사일 숙련. 아, 벌써 다 따랐네요. 여이키 오이 좀비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좀비 하나. 이거 너 말고 여기 있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얘를 어찌면 좋을까 진짜. 이런 이런 데다가 낭비하면 안 되는데. 잘 안 죽네. 좋았다. 이거 잡으면 여기서 세이브 한번 시켜주면 안 되냐? 나 진짜 못해 먹겠다. 잡았다.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맨큐버스가 나오겠죠. 하나만 죽입시다. 하나만. 일단 하나만 죽이는데 전념해보죠. 연료 없어. 연료 없어. 연료가 없어. 됐다. 이건 뭐야? 연료가 이렇게 없냐? 나 아우씨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같이 소환되는 얘네들이 또 장맛이라서. 얼려볼까? 얼냐 얘네들? 얼긴 얼네. 그다음에 얘 쪼가리에 있는 애들을 그 글로리 킬로 잡으면서 얘네들은 블러드 펀치 넣을 시간이 없어요. 됐다. 근데 이게 어딨어? 그게? 버프 토템을 잡아야지 지금 일이 진척이 될 것 같은데. 아유 깜짝이야. 버프 토템이 어딨냐? 아니면 버프 토템은 말 그대로 버프 지원 들어오는 건 똑같이 들어오나? 뭔가 규칙성이 있게 들어. 아이씨. 힘들어서 말이 없어졌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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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살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어떡하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이거 처음부터 여기 있었나? 아니면 싸우다 보니까 열린 거겠죠? 완전히 못 봤는데. 뒤에 뒤에 뒤에. 얘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귀찮네요. 아니 이게 제일 쉬운 난이더라고 이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끝인가? 그래서 크루시블을 완성을 해서 완성을 했어. 아닌가? 아직 완성이 난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냐? 한 칸 더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180도 뒤로. 와.
사람 죽인다, 사람 죽인다. 맞지,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맞죠? 여기가 마지막 필드입니다. 생긴 게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맞냐? 뭔가 싸우는 느낌이 아닌데? 어? 에이, 잠깐만. 아, 손으로 직접 가야 돼? 내가 직접 가야 돼. 내가 직접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어, 이거 왕좌야, 이거 왕좌. 아, 이걸 깨부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가 보구나. 야, 그럼 이거, 이게 아마 크루시블 연습하는 장소고. 어디까지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 이거? 와. 어,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시. 일단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 어딘가에 있겠지. 어, 어딘가에 없는데? 여기 있다. 짠. 파이어. 점프대가 생기면서 아마 전투를 했던가? 전투는 아니네요. 아차!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이건 왜 주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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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권능을 헬라이트네요? 헬라이트가 권능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얘는 근캐니까. 나 근데 총알이 없다. 총알! 얼리시고 파이어. 이렇게 물리치면 대신은. 아씨, 이거 괜히 썼다. 아! 와, 아우! 와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난 살아야 돼. 아! 야, 이렇게 쌈 싸먹은 게 어딨냐? BFG 다 썼죠. 에이, 라이씨. 하휴. 미친 게임인 게 분명해. 미친 게임인 게 분명하다. 이번에 권능 안 나오네? 권능이 왜 안 나오는가? 그것은 나도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게 낫다. 에이씨, 끝까지 쫓아오네. 이놈들아, 나 저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이거 탄약 없어. 오! 예, 이건 죽이고. 죽었다가 되지 않았을까? 아, 얘 얼어있다고 해서 전면부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네? 잘 들어가는 게 아니네? 끝났지? 끝났다고 보자. 끝났다고 보지? 그렇지.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뒤에 뭐야. 아. 니 보스. 있어라 그래. 되게 심장이 이제 뭐 약점이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게임이. 오, 깜짝이야. 끝! 끝!
이 정도면 끝 아니냐? 됐다. 열렸다. 밑으로. 맞냐, 여기? 으! 뭐, 틀리진 않겠죠? 요거구만. 우. 사람 살려. 아이씨, 이게 아니잖아. 다음에 여기 또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사람 많이 나와. 여기 사람 많이 나와. 기억나. 사람. 문제 뭐가 나오냐 하는 거지. 숙련 레벨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별 애들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 아니네. 아니네.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아이고. 이러고 도망가야지. 이러고 도망다녀야지. 뭐 붙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와, 씨. 불타는 핑키 데몬. 어차피, 이놈 잡으려면, 이제 슬슬 세뇌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일단, 사이버 맨큐버스 잡아야 돼. 아, 없냐? 하. 잡았다. 으아, 갑자기, 아씨. 얘는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별 문제가 안 되고.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말하기가 피곤해졌어. 싸워야지. 또 있네요? 연료 부족. 훌륭한 대화 수단이 없어졌지. 저기 뭐 있다. 맞았냐? 이게 왜 이래. 여기 적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나, 그렇죠? 말 끝나기가 무섭다. 너 일로와! 이거 치고 도망갈래. 잡았다. 일단은 핑키 데몬 없는 거 확인하고요.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 숨 쉴 공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일단은 수류탄이 다시 충전이 됐으니까 그걸로 시간은 벌 수가 있고요. 끝났나? 끝났다. 내 몸이 만신창인데? 저기 또 있네요? 이게? 이걸로 저걸 찍고 가는 건가? 됐고. 물빼기 작전. 아, 사람 살려. 이걸 치는 게 아니네? 맞나, 이거? 여긴가? 아닌데요? 맞는 거 같은데 아닌데요? 여기 뭐 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아닌데? 여기 왔던 데인데? 여기서 싸웠죠? 그러면 물을 다 뺐어. 물을 다 뺐어. 아, 여기 있다. 뭔디? 이게 뭔디? 젠장. 아, 이 게임 이게 싫다고, 진짜. 아! 여긴가? 아, 여긴가 보네? 체크포인트다. 야. 뭔데? 어! 아크발! 잠깐만, 아크발 왜 반대편에 있어? 잠깐만요. 죽어가는디? 야, 나 아크바일이 벽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 한계인가?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아크바일 둘이에요? 뭘 소환하는 거야? 야, 이걸 깨야 아크바일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와우 씨. 아이고, 여긴 타이탄이네요. 뭐 언젠가 죽었지. 좋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도망가. 아, 또 있네. 죽었다. 그 다음에 이거 잡고 뚫렸어. 아크바이 잡아야 돼. 9번! 후! 잡혔냐? 안 잡혔냐? 정말 놀랍다, 진짜. 놀라운 몬스터다. 아크바일이 하나 더 있죠? 이건가? 잡았다. 아직 안 끝났냐? 잡았다. 후. 나머지는 잡목 처리. 끝났죠? 아, 아, 끝? 됐어. 끝 좀 보자. 나 지쳐가고 못하겠다. 이거 인코딩하다가 터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크루시블을 완성을 시키는 것으로 아마 이번 챕터가 종료가 됐나? 이거 얻고 테스트하는 방까지 있었나? 미쳐버리겠네. 거하게 담그죠? 이걸 열어서 크루시블을 얻었고, 네, 짱 센 동가이가 됐다. 아니, 시험하기 싫어. 날 냅둬. 그냥 집에 보내줘, 제발. 아, 제발. 이번에 그나마 그래도 크루시블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소환되든 간에. 근데 여기도 뭐가 소환돼. 아이고! 잘못 쳤다. 3번 놓고 미사일 놓고 빵빵빵 터뜨려보니 스텔라이트가 몇 마리가 나오는 거니? 근데 크루시블 다 어디 갔어? 야호! 한 놈만 나와라, 한 놈만. 도망가야지. 여기 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친구가 나와도 대략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이씨.
뭐니? 아, 이걸 못 피했다. 아니, 이걸 못 맞췄다. 오, 깜짝이야, 씨. 죽빵을 그냥. 도망쳐. 잡았다. 요, 넌 아직 약점이 다 있네? 잡았고. 오! 살 살려. 잡았다. 오! 오! 점점 표현이 1차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뭐야? 아, 또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버프 토템 먼저 잡아야지. 버프 토템 너냐? 맞다. 나 근데 뭐 이상한 거 먹었는데요? 엄청 빨리 달리는 기능을 얻은 것 같아. 아, 이거 공격도 무한이네? 이건 무한이 아니군요. 무한대가 종료됐어. 더 이상 무적이 아니야. 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구만. 크루시블 두 개나 있는데 여기다 써볼까? 벌써부터 이런 데다 쓰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저는 작전 없이 게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왔던 거기잖아. 왜 다시 날 얘를 데려온 거지? 아, 죄송합니다. 이야, 후! 잡았다. 아, 이걸 먹어? 얼리구용, 태우구용. 아이고, 총알이 없네요. 대상도 없네요. 대상 여기 있는데? 아이씨. 이거밖에 하지 마라. 아, 이 활기찬 땡 소리. 약점 잡았을 때. 꿀꺽 뿅. 이거 지금 누르면 안되냐? 이게 아마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뭐야. 너 아직도 약점이 살아있었냐? 안 잡히는데? 아니, 많이 남아있네요? 너 아닌데? 어디야? 잡았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길이 있었나? 난 처음 보는데 이거? 아, 그냥 쏘라고?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어야지. 왜 마음대로 순간이동 시키냐? 이거 큰 거다. 아, 이건 아닌데. 얘한테 쓰긴 너무 안 깝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먼지, 아 먼지로 저기 껴갖고. 뭐라 그러지? 이게 껴갖고 잘 안 보여. 잠깐만 얘들아. 텔레포트 타는 것 같은데? 잡았다. 하나. 하나. 아까워. 아크바일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크루시브는 좀 아끼겠습니다. 아크바일은 킹쳐서. 어, 잠깐만. 아이씨, 더블 놈들 깜짝 놀랐다. 씨. 여기서 컴 뻗으면 말도 안 되지. 거의 다 깬 건데 지금. 불 떼고 도망간다. 아, 엉덩이 아파. 씨. 엉덩이 너무 아파. 도망. 점프. 마이크로 미사일이 그렇게까지 부적인 건 아니네요. 아이고! 아,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아,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난 살아야 돼. 지옥에 계신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어! 셀프 패드리. 아이씨! 어, 이거 써야 되나, 이거? 없네요? 아이, 가랄라! 어휴, 이게 뭐한 짓거리냐! 잡았다. 이거 잡은 거 맞아? 아직 이상한 애들은 안 나오고. 아, 엉덩이. 엉덩이 너무 아파. 왜 조머리기밖에 안 나오지? 됐다. 어딜 도망가? 둠 헌터가 어딜 도망가? 헌터면 헌터답게 잡으라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헌터. 끝이냐? 나 크루시브 다 썼다? 이상한 애들 나오면 끝이다? 아!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일단 도망가자. 잘 보이는 대로 가자. 그렇지, 그걸 원했어. 연료도 없니? 와, 진짜 뭐라고 던 레전드다, 진짜. 일단은 안 보이는 대로 가서 피하고 잘 보이는 대로 가서 싸우는 거죠. 아유, 늑대. 아, 이게 별로 안 들어가는구나. 연사계 무기가 별로 안 들어가는구나. 늑대야! 사실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늑대 얼리게 되나? 안, 얼리기도 안 돼? 진짜 너무했다. 뺑! 뺑! 어이씨!
이상하게 강한 애가 있다니까? 멤버 중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으이씨. 아! 여기서 죽으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저. 뿅! 뾰롱! 이걸 못 맞췄다고. 난 레전드다. 잡았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픈 일은 전부 잊고, 우리 새 출발하자, 우리. 뭔디? 끝! 끝 아니야. 끝 아니긴 한데, 뭔가 허접한 게 하나 있어요. 저기 있다. 됐다. 휴. 끝났지? 여기 있다. 아름다운. 아! 미친 게임이. 이걸 어떻게 껴요? 제정신인가 진짜? 저는 10년만 젊었으면 해봤을 것 같은데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숙련 레벨이 제가 플레이한 거는 3개고 이번 거 포함해서 3개고 하나 둘 셋 했었나? 그리고 실황 중계로 남긴 건 이거하고 이거거든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여기 제가 엄청 싫어하는 코스고 코스? 제일 싫어하는 맵이고 여기도 그렇게까지 즐거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는 나중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제 영상 중에 검은색 삼각형이 앞에 붙어있는 거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